IT볼.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인데요. 혼자 살다 보면 정수기를 설치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생수를 사 먹기에는 뭔가 귀찮고 무거워서 힘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웅진 코일 정수기를 설치해서 이용했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도 많이 부담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이용 빈도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디 아주머니가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하다 보면 그 날짜도 맞춰야 하고 시간도 맞춰야 하고 이런 건 회사 다니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수기를 직접 설치해서 제가 필터도 직접 갈아주고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수 정수기다 보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려면 물통 같은 곳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물통도 자주 청소해줘야 하고 좀 오래 집을 비우다 보면 그 물통에 있던 물을 다시 마시기는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마존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들어보긴 했었는데 설치한 정수기가 있어서 구매를 보류했었던 브리타 정수기가 마침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델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물을 받아먹기 쉬운 디자인이어서 아마존에서 27.99달러에 추가로 직배송비 22.08달러를 더해서 50.07달러에 구매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브리타 공식 홈페이지에는 없는 모델이고요. 우리나라 브리타에도 비슷한 형태의 정수기는 있는데 용량도 거의 절반이고 가격도 직구한 거에 비하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50달러를 지금 환율로 쳐도 5만 8천 원 정도이고 제가 구매한 모델은 롱 라스트 필터로 한번 사용 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고 싸게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구하시면 브리타는 자주 세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단은 검은색으로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한국에 수입된 비슷한 형태의 정수기와 비교하면 디자인이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수도꼭지 모양의 분배기가 있어서 정수된 물을 편하게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뚜껑 부분에는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간단한 장치가 있고요. 이 제품은 비교적 수명이 짧은 스탠다드 필터와 수명이 긴롱 라스트 필터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체 시기가 되면 이 램프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롱 라스트 필터 하나가 포함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필터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에도 아마존에서 이롱 라스트 필터 두 개를 24달러에 할인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에 6개월 정도 사용 가능한데 두 개면 1년 사용 가능하고 환율 따지면 거의 뭐 3만 원 정도니까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스탠다드 필터는 하나에 두달 정도 사용 가능하고 6개 모듬에 25달러 정도니까 롱 라스트 필터를 쓰시든 스탠다드 필터를 쓰시든 1년 동안 소모되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필터를 6개월 쓰기 찝찝하신 분들은 스탠다드 필터를 쓰시고 뭔가 자주 교체하고 그러는 게 귀찮으시다면 롱 라스트 필터를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필터는 상단 뚜껑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살짝 돌리시면서 넣으시면 딱 소리가 나고 장착이 돼요. 장착을 하신 후에는 뚜껑에 있는 필터 교체 안내 장치를 초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세 개의 램프가 몇번 깜빡거리고 그 후에 자신이 집어넣은 필터를 선택하셔서 설정하시면 이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여기 리플레이스먼트 부분에 불이 들어와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수기의 세로 크기는 스마트폰 한개반 정도의 높이고요. 가로 폭은 스마트폰 하나 조금 더 되는 폭이에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꼭지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꼭지는 볼트와 너트 형식으로 조립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다가 풀어서 씻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뼘 높이 정도 되는 이 칸에 넣으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정수기의 높이가 높아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칸 하나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정수기를 설치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바로 물을 받아 마시고 바로 문을 닫아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방향인 왼쪽 끝편에 정수기를 놔뒀고요. 이렇게 바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게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게 둬도 문을 닫거나 열어도 걸리는 거 없이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로 컵에 시원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편리해서 직수 정수기만 있었을 때보다는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고 생각보다 물맛도 괜찮아서 좋았어요. 물을 거의 다 마셔갈 즈음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시면 이 부분을 통해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정수가 되는 형식이고요. 내부에도 맥스필이라는 안내판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만 물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그때 물을 그냥 바로 넣고 또 그게 바로 정수가 되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간단한 리뷰였는데 어떠셨나요? 과연 이만한 필터로 정수가 될까 의심은 했지만 물맛도 나름 괜찮고 수돗물을 바로 넣어서 정수시켜도 뭐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기에도 편하게 수도꼭지가 있어서 평소보다 물을 마시는데 더 흥미를 느끼게 됐고 물통을 냉장고에 넣어서 쓸 때보다는 물통 청소가 자주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편리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어서 AS나 뭐 이런 걸 받기는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딱히 그렇다고 본체 가격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난 아마존에서도 자주 세일을 하니까 필터의 경우에도 직구로 미리미리 사두시면 뭐 딱히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정수기 렌탈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생수구입 같은 것보다 가격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물을 마시는데도 굉장히 편리해서 잘 구입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모델이 수입된 게 있긴 하지만 디자인도 직구한 제품이 더 예쁘고 저는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큰 제품이었어요. 다만 굳이 냉장고에 넣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만약 냉장고의 크기가 작거나 이런 제품이 들어갈 만한 여유가 없으시면 저처럼 시원하게 물을 바로 마시는 방법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직구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구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리타 정수기를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신박하고 신랄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IT boy.